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전문가 이정렬입니다. 자, 오늘은 11월 6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2시 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함께 보실 종목은 다날이라는 기업이고, 코드번호는 064260입니다. 자, 다날 제가 오늘 시장을 보는 도중에, 오늘 시장이 왜 이렇게 좀 이상하지? 라고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에서, 자,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대선이 거의 이제 개표가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 상황에서 저항 구간인 우리 850포인트를 뚫지 못하고 살짝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걱정되는 그런 상황이죠. 뭐 사실 FOMC에서 지금 뭐 새로운 부양책을 발표를 하지 않고 그냥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뭐 그냥 시장의 예상치대로 그냥 뭐 금리만 그대로 유지를 하겠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실망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다날이 오늘 좀 수상해요. 굉장히 수상합니다. 그래서 찾아봤더니 비트코인 1만 5천 달러 돌파, 페이코인 부각의 강세. 아, 이게 비트코인 종목이었지. 근데 사실 비트코인은 그냥 테마성 이슈들, 중앙은행들이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내놓으면서 달러와 같은 명목 화폐보다는 가상화폐가 투자들에게 더 매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CNBC가 정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 지금 이런 것들을 보니까 뭐 제가 이걸 말씀을 드렸던 이제 부양책들이 계속 나올 건데 나오면서 이제 비트코인 강세를 보였다. 그러면 달러 가치가 좀 떨어지겠구나. 달러 가치가 좀 떨어지면서 비트코인이 강세를 보여주겠구나라고 해석을 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도 사실 얘좀 수상하다 이러면서 좀 지켜보고 있었죠. 이전에도 제가 계속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배달에 대한 그런 뭐어그 결제 금액 대금 자체가 좀 증가하면서 이제 기업의 가치를 다시 한번 재평가받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의견들을 좀 드린 적이 있었는데, 코로나 확진자 수가 지금 좀 살짝 안정화를 보이면서 좀그 이런 부분에 대한 모멘텀은 좀 살짝 빠졌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 안에 폭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보였는데 뭔가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뭔가 특징적인 이슈가 있고 여기에 대한 이슈가 좀 기다리는 움직임을 보이면은 추가적으로 빠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대기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이렇게 행보를 하면서 대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좀 방향성은 뭔가 결정이 되겠구나. 어라 얘 봐라 좀 수상하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 와중에 비트코인 이 얘기가 나온 겁니다. 여기 얘기가 나온 거죠. 자, 그래서 자 이제 달러 같은 그런 부양책, 제가 다른 영상에도 그렇지만 지금까지 계속 부양책, 대선이 끝나야 부양책이 나오고 FOMC에서 지금 좀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부양책을 못 내주고 뭐 그런 부분도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비트코인이 올라가기 시작을 했다.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부양책이 슬슬 나올 때가 됐다. 그런 부분에서 좀 긍정적이다라는 부분들 우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구글에서 인앱 결제, 그리고 선탑제 이런 독과점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을 불공정 행위 이런 부분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좀 제재가 들어가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 국내 IT 기업의 수혜가 좀될수 있는 그런 부분들. 왜냐면은 지금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 게임 어플리케이션 안에서는 게임에만 적용을 했던 인앱 결제. 그러니까 구글의 결제 시스템을 무조건 써야 되는데 수수료가 30%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게임에서만 적용이 됐던 게 다른 어플리케이션에도 전부 다 적용이 되면서 이제 배달 업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수수료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 배달로 인해서 자,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밖에 외출을 못하고 그리고 배달을 이제 식당들 같은 데서도 좀 이제 손님도 줄어들게 되면서 배달의 수요가 엄청 늘었어요. 자, 우리 배달의 민땡 이걸 또 봤을 때도 배달의 민땡 이걸 또 봤을 때도 우리 구글에서 다운로드를 받잖아요. 구글에서 다운 받아가지고 이 수수료가 또 어느 정도 있긴 하겠지만은 게임처럼 30% 인앱 결제 무조건 이걸 사용하고 뭐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구글이 독과점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모바일 결제에서 점유율이 높은 우리 다날한테도 조금 불리하게 되지 않을까. 수익성이 악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도 리스크로 반영이 좀 되어 왔었던 거죠. 이게 하루 이틀 얘기가 나왔던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글 플레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서
네이버, 카카오 등 자체 결제 시스템이 정조 중. 이게 구글에서 인터넷 결제를 좀 강요하게 된다 그러면은 카카오나 네이버에서도 지금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결제를 하는 거에 자사의 페이 부분을 지금 영위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발전이 조금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구글 인앱 결제 방지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방지법이 좀 빨리 나와서 구글이 헛소리하지 못하게 우리 국내 IT 산업들을 좀 보호할 수 있도록 그런 방지법이 좀 나와주는 게 사실 이 방지법이 나와줘가지고 리스크가 해소가 된다? 뭐 그런 부분으로 좀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거 말고도 지금 뭔가가 이슈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비트코인. 자, 이 글씨가 자 정리를 하자면 비트코인과 그리고 구글, 구글의 인앱 결제 이런 부분에서 구글의 제재를 시작해서 우리 국내 생태계, 국내 결제 IT 결제 생태계가 좀 보호가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됐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 디스카운트 요인이 해소가 되면서 주가가 또 재평가가 이루어지는지 그런 부분에서 좀 진행이 될지 일단은 뭐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제가 봤을 때는 뭔가가 지금 수상한 이슈들이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제가 알지 못하는 뭔가가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 비트코인인지 인앱 결제, 구글의 인앱 결제를 방지하는 방지법이 나오는 것인지 그거는 모르겠지만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전에 제가 당시에 9월 초반쯤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이제 좀 줄어들게 되면 주가가 좀 빠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린 이후에 오랜만에 이 종목을 다시 브리핑을 좀 해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만큼 좀 우리 제 영상을 찾아보시는 분들 께서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든가 꾸준히 뭐 지켜봐 주셨던 분들께서 자, 뭐 이제는 좀 특징적인 움직임을 좀 보여준지 기대를 한번 해봐도 될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기 위해서 브리핑을 다시 진행을 하는 거니까요. 자, 앞으로 이 종목이 추가적으로 뭐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는지 5,500원을 좀 돌파할 수 있을지 어떤 이슈들이 좀 나와줄지 그런 부분에서 브리핑을 다시 한번 진행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지켜보자고요. 지켜보면서 저도 말씀을 계속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우리 AP 투자 연구소에서는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단기 추천 종목들을 소개를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라고 검색하셔가지고 이 상단 부분에 홈페이지 보이시죠? 여기로 들어오세요. 그리고 라이브로 깜빡깜빡거리시는데 여기 2020년 무료 종목 추천 종목 여기 게시판으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저희가 이렇게 매일매일 종목을 추천드린 그런 내역들이 확인이 되십니다. 자, 저희가 여기에서 10월 30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에서 이 게시판에 들어와 보시면은, 자, 우리가 장전에는 우리 7시 50분부터 댓글로 이렇게 좀 안내를 드리고, 어떻게 이제 리딩을 드리는지 이렇게 좀 안내를 드리고 나서, 장전에는 7시 50분. 자, 뉴욕 증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부분들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좀 아셔야 될 부분들 이렇게 좀 브리핑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9시부터는 노란풍선 현재가 28,000원 기준 매수, 그리고 1차 목표가 21,400원, 그리고 손절가 2만원, 그리고 9시 1분에 박셀바이오 현재가 37,900원, 1차 목표가 37,900원, 손절가 36,2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9시 2분에 참 좋은 여행을 현재가 6,000원 기준에 매수, 그리고 1차 목표가 6,680원, 손절가 5,72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세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이 출발을 하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 박셀바이오 1차 목표가 돌파 후에 추가 상승 중이라고 얘기를 해서 차트, 그림과 같이 차트와 같이 좀 안내를 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렸고, 추천 이후 8% 정도 상승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박셀바이어 수익 축하드립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참 좋은 여행도 9시 3분에 최고가 6,200원으로 1,500%가 달성. 자,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또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여기 노란풍선도 최고가 21,850원에 1,500%가 달성했다라는 부분들, 이렇게 또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세 종목이 모두 이제 수익이 나는 그런
상황이 진행이 되면서 단타의 개념과 자기주도 학습을 위하여 진행하는 것이니까 무리해서 하지 마시라고, 많은 돈으로 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좀 안내를 자세하게 드리고, 우리 시장에서 좀 아셔야 되는 부분들도 댓글을 통해서 시장이 지금 어떻게 흐름이 좀 진행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자 이렇게 게시판 통해서 계속 이렇게 안내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부분들. 자, 이렇게 저희가 매일매일 종목을 추천을 드리면서 단기적으로도 좀 빠르게 수익을 내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추천주들 이후에도 2,000억 평가를 계속 이렇게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좀 긍정적인 움직임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들 계속해서 매일매일 이렇게 게시판을 통해서 수익을 좀 드리고 있으니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오셔가지고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